안녕하십니까, 팬메시입니다.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아우디 A6 디젤 모델 40 TDI 콰트로가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한번 바로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눈이 좀 많이 내려요. 조심해야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승 차량은 프리미엄 등급이에요. 높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콰트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올라가면 원래 다이내믹 모드를 두려고 했는데 지금상 컴포트로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땅에 지금 눈이 쌓이진 않았는데 오른쪽은 쌓였거든요. 이런 주변에는 거기에다 눈이 오니까 안개까지 겹치는 상황이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우디는 컴포트 모드를 승차감이라고 부르죠. 이따가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저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사히 자동차는 안 타고 왔거든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왔지만 막막하네요. 이게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중간 정도 밟았는데 답답한 가속력은 없어요. 주위 환경 때문에 센서 시야가 제한적이라고? 일단 뒤에를 녹여야겠습니다. 뒷유리가 지금 안 보여요. 이따 외관 어떻게 찍냐? 킨텍스에서 세워야 되는데 이거 망했네. 가시거리가 진짜 짧아요. 지금 눈이 쌓이고 있어요. 가급적 1차선 타지 말아야겠어요. 일단 눈 쌓인 곳은 피해야겠어요. 아, 눈이 오면 콰트로의 이력을 볼 수 있으면 좋았는데 콰트로가 아니니까 지금 이 김에 차라리 효율을 써봐야겠어요. 효율 모드 치고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디젤의 토크가 좀 있어서 그런지 답답한 느낌 없거든요. 아까까지만 해도 잠잠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내리네요. 제가 전시장 도착하고 나니까. 그리고 거리 2.5단계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어요. 제 목소리가 들릴진 모르겠는데 잘 들리길 바라야겠네요. 마스크를 지금 벗을 수가 없으니까. 설마 여기는 제설을 했는지 의문이네요. 다이내믹 모드 두고서 달려봐야죠. 직선 구간에서만 좀 풀 가속 주의해서 밟아봐야겠어요. 일단 1차선은 되도록 타지 말아야겠어요. 1차선이 제설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다이내믹 모드에서 가속감은 가솔린에 비하면 약간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토크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RPM이 좀 오르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여기까지밖에 못 밟겠지만 노면 상태 때문에 무난해요. 다이내믹에서 디젤 치고는 RPM 치솟는 소리가 그렇게 많이 안 들려요. 가속 페달을 한번 끝까지 잠깐 밟아봤는데 들리진 않더라고요. 시트에서 전해져오는 충격이 약간은 다소 있어요. 지금 이렇게 두둥할 때. 일단 스티어링이 많이 스포티한 스티어링이잖아요. 요즘 아우디가 이게 그립감을 잡았을 때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성 위주라 그런지 그 디자인에 걸맞게끔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아요. 이런 실내를 보면은 대부분 하이그로시나 플라스틱 인상적인데 여긴 우드 포인트가 좀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이제 터치식인데 그냥 터치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클릭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에 옆에 딜러분이 동승 안 해가지고 제가 말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네요. 버추얼 콕핏에 대해서는 이따 실내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지 가려둬가지고. 그래도 지금 다행인 건 눈이 안 내리네요. 그럴 때 한번 쫙 좀 밟아보겠습니다.
저 속일 때 이제 이게 토크바를 치솟는 게 느껴져요. 그러고 보니 40TDI면은 520D나 이 250D랑 비교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가솔린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디젤 치곤 정말 잘 나가요. 정숙성도 괜찮고 소음이 없어요. 지금 내가 가솔린을 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버튼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다행인 점은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겨울에 통풍 시트는 쓰지 않겠죠? 핸들 열선도 들어가고 방향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 터치감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디스플레이도 깨끗하고 프레임 역시 괜찮고.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렇게 터치하는 게 아니라 노트북 마우스 터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5시리즈와 E클래스가 페이스리프트 된 마당에 어떻게 보면은 다소 두 경쟁차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가속감이나 승차감 면에서는 매우 괜찮아요. 디젤이어도 이게 진짜 아쉬운 게 없을 정도로 조용하고 언덕에서도 굉장히 잘 올라가고. 다이나믹부터 다소 민감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지금 저속에서 컴포트처럼 밟았는데. 사운드 제너레이션은 아쉽게도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여기서 만약 밟을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밟아 볼게요. 제가 차가 오진 않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딱 하드한 세팅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딱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일단 앞에 후드 부분 쌓인 눈이 저를 방해하네요. 한번 직선에서 쫙 밟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데. 어우, 스트레이트와 잽이 있다면 잽 정도는 되었. 자, 미끄러운 곳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반자율 주행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상황이 이래가지고. 이제 눈을 밟는 구간에서 팁을 좀 드리자면, 만약 어쩔 수 없이 밟게 되면 가속 페달 그냥 뛰세요. 브레이크 밟으면 미끄러져요. 부동을 안 하잖아요. 밟는 게 없으니까 미끄러짐이 좀 덜할 거예요. 이건 또 여기서 조작하는 거더라고요, 아우디는. 아, 센서 시야가 제한적입니다. 지금 그럼 쓸 수 없다는 얘긴가? 아이고, 사용할 수가 없네요. 당연 추울 때는 안 쓰는 게 낫겠죠? 지금같이 위험하니까. 눈도 내렸으니까 이렇게. 뭐 아쉽지만 이거는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시승소감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해야 되지? 눈이, 눈 때문에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제가 봤을 때는 뱅앤올룹슨 오디오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고 이 스피커 디자인만 봐도 그냥 일반 스피커 같거든요. 외관을 알아보기 전에 한번 재원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중후한 포인트의 매력은 찾기는 어렵고요. 미래에 픽하다 보니 좀 젊어요. 날카로운 이미지보다는 이게 각져 있다 보니까 용감하다, 패기 있다, 그런 앞모습을 갖춘 것 같아요.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40TDI라 그런 건지 앞쪽은 턴 시그널 라이트가 아니에요.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클래스나 O 시리즈보다 길이가 이상하게 길어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요? 자, 휠 디자인은 이게 이 클래스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네요. 화려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이는 휠 디자인이에요. 제동력이 좋다고 했는데 꽃피 아닐까 싶어요. 뒤를 한번 볼게요. 아우디의 특히 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테일램프. 운 좋게도 뒤에는 이렇게 턴 시그널형 방향 지시등을 보실 수 있어요.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네요. 근데 앞이 없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아쉽다고 생각도 해요. 왜 뒤에만 있지? 좀 이런 느낌? 두 차량 경쟁 모델에 비하면 뒷디자인이 너무 순해 보여요. 머플러 팁은 당연히 장식이고요. 아래 있죠.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트렁크는 전동식이 들어갑니다. 공간이 제가 봤을 때 이 클래스나 O 시리즈에 비해서는 좀 넓은 것 같은데요? 아닌가? 오, 안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넓어요. 자, 보시다시피 킥모션을 이용해서도 열고 닫으실 수 있어요. 오, 외관은 둘러봤으니 실내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시트가 뒤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손 살짝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정도인데요. 제 머리 공간이 남아 돌아요. 레그룸 괜찮다고 봐요. 준대형 세단답게. 이제 앞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래지향틱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하이그러시라든지 플라스틱을 봤었는데 우드 포인트가 적용됐다는 건 어느 정도 보수적이고 중후한 이미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우드 포인트로 해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도어 쪽에서 볼 수도 있어요. 벤츠만큼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있는데 어쨌든 우드 포인트가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흔히 버추어 코핏이라고 부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버추어 코핏에 변경을 할 때 여기서 변경할 수 있어요. 마우스 클릭하듯이 디스플레이 밝기 들어가셔가지고 버추어 코핏.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 변경할 때 바로 변경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얘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이렇게 크게 보실 수도 있고 스포츠 모드면은 좀 RPM 게이지가 다소 빨간색인 거 볼 수 있고 다이내믹은 숫자 복잡함이 없어요. 어느 걸 두시든 여러분들 상관없는데 저는 클래식이나 스포츠를 둘 것 같아요. 아까 전에는 물론 이 속도계 가리는 것 때문에 다이내믹을 뒀었지만 공조장치는 다 터치식이에요. 모든 게 전부 여기서 뭐 열선이나 통풍 시트도 다 모든 게 모드 조작도 마찬가지 다 터치식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위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걸 누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터치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저는 터치를 좋아해서 터치가 편안하더라고요. 기어 노브 쪽에는 사각 모양인 전자식겨봉 들어가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대는 이 안에 있는데 수납 공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컵홀더가 여기 있는데 작은 거 수납할 때가 여기밖에 없으니 BMW가 현대식의 M 핸들이었다면 아우디는 퓨처 나중에 미래 디자인 핸들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디자인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물론 이 위 소재는 비슷해요. 대신 그래도 블랙 포인트로 줬다는 건 잘한 것 같아요. 여기는 가죽 느낌이 나는데 시트 디자인도 이런 부분이 중후하지가 않아요. 젊은 지향적인 시트 좀 푹신푹신한 감이 좀 있어요. 여기는 좀 딱딱한 게 아쉽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만져보면 푹신푹신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해서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우디 A6 시승길 마치겠고요. 이번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말을 못한 점에 굉장히 죄송하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팬메시였습니다.